알로하 하이루 여러분 반가워요. 귀여운 알로에 누와 함께 패션 꿀팁을 알려줄 알로엔드 언니예요. 오늘은 바캉스 코디법과 패션 꿀팁을 알려줄게요. 알로는 누가 좋아요? 루도 알로가 좋아요. 친구들 수영할 줄 알아요? 바다에 가본 적 있어요? 오늘은 바캉스 룩을 이렇게나 많이 준비했는데요. 먼저 이것부터 볼까요? 래쉬가드인데요. 이건 시원한 블루 컬러에 옐로우 로고 포인트가 귀여운 래쉬가드고요. 이거는 아이스크림 패턴으로 되어 있네요. 오, 노랑이 너무 귀여워요. 물속에서 놀 때는 이렇게 래쉬가드만 있고요. 물 밖으로 나와서 간식을 먹거나 선베드에서 쉴 때는 이렇게 레드 도트 무늬에 비치 가운을 걸쳐주면 와우, 멋진 패션이 완성되겠는데요. 이 뒤로 보면은 모자들 무늬도 있어요. 와, 너무 예쁘다. 다음으로는 이 옷들을 한번 볼게요. 이 옷은 플라워 패턴 위에 래쉬가드를 매치한 디자인으로 아주 유니크하고 사랑스럽네요. 이건 체리 패턴이 들어간 옷인데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휴가철 여행지에서 이 옷을 입는다면 친구들이 바로 패션 리더. 다음으로는 끝나시 원피스를 한번 볼게요. 사랑스러운 열매꽃 무늬의 원피스와 레드 스트라이프의 원피스인데요. 실제로 입으면 얼마나 예쁘게요. 휴가철 아주 찰떡인 원피스. 친구들 탐나죠? 다음 옷은 짜잔! 알로 가방으로 변신 가능한 변신 점퍼. 낮에는 이렇게 가방으로 메고 다닐 수도 있고요. 쌀쌀해진 저녁에는 이렇게 점퍼로 활용할 수 있는 변신 점퍼. 점퍼 안에는 루즈한 스트라이프 티셔츠와 하늘하늘한 쿨링 소재의 팬츠와 함께하면 여름철 휴가 어디서나 딱! 이 정도면 되겠어? 알로엔루가 아주 만족스럽다 그러네요. 오늘 어땠나요? 영상 구독해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전국 오프라인 매장과 제로투세븐.com에서 만나보세요. 알로루랄라!